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씨 넘버원의 이성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원입니다. 예, 지난주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생각보다 배당이 많이 났죠. 지난주 방송할 때 제가 이런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생각보다 편성이 까다롭다. 근데 역시 배당도 까다롭게 나왔습니다. 까다롭게 나왔고, 지난 1월 그 마지막 경주였죠. 대학 텍스트회상의 그 4조 직구성 마피 0인가요? 완전 올드가 됐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마피 상태가 이상해요. 저도 이 텍스트회상에 유일하게 제가 인정한다. 인정하고 간다. 이렇게 제가 뭐 주제넘게 말씀을 드렸는데, 현장의 상태를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경마라는 게 UCC 방송 또 제가 뭐 저녁에 가서 또 텍스트 대상 올려야 됩니다만은 아침에요 텍스트 대상 그다음 마지막 현장 점검 배당판 흐름까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마지막 점검까지 들어가야지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여러분도 한번 보셨죠. 마피 이상했어요. 현장 이상 상태가. 그래서 아 경마 참 저도 경마 뭐 24년 했습니다. 24년 했는데 참 어렵다 하는 생각 들었고 팬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이렇게 제가 올렸습니다만은 제가 월요일날, 일요일날 저녁이 끝나고, 좀 피곤하니까 일찍 좀 자는 편이에요, 일요일날 저녁에는. 근데 이 앱솔루트 때문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앱솔루트 때문에,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우리 김준일마도 얘기를 했거든요. 얘기했는데, 뭐 경희만세는 안 본 건 아니에요. 근데, 그까지 가려면 구멍수가 많아지니까, 네, 그렇게 복승식이, 상승식이 1000배가 넘고, 복승식이, 예, 그렇게 뭐 500배가 넘은지는 솔직히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잠을 못 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데뷔전 때 못 먹어가지고 한번 기회다 싶었는데 네, 상당히 그 경주가 바로 아시다시피 제 UCC 지난주 메인 승부처였어요. 메인 승부처에서 잠을 못 자가지고 좀 억울한 게 너무 많다는 게 1군 승문했어요. 졸지에 또 1군 승문했는데 자, 뭐 거두절미하고 곧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편성이 지난주 못지 까다로워요. 이 말씀 드리냐면요. 지금 대통령배가 있거든요. 대통령배가 있는데 매년 대통령만 되면은요 꼭 인기만 빌들이 많이 자빠져요. 이상하게 그렇습니다. 예, 뭐 그렇게 긴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 경주별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짧고 간결하게 예, 좋은 방송. 지난주도 복병마필 몇 마리 언급했는데 들어왔죠.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 곧바로 시작하죠. 국산 5호군 1300m 마량인데 예, 확실한 중간은 없어요. 승문전 맞이하고 있는 뭐 비룡전선은 지난번보다 조금 더 다운된 느낌이 있고 역시 승문전 맞이하고 있는 평천화도 2세 마필이기 때문에 1300 거리 거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긴가민가 하고 예, 흥룡전선은 제가 개인적으로 두 번 연속 재미를 봤어요. 봤는데 여기 이제 복병권이라서 9번 뭐 실크포리스트가 조금 파워감이 아직까지 마음에 났는데 조금 좋아졌어요. 파워감은 분명히 좋아졌어요. 날카롭고 부드러운 맛은 조금 미진하는 건데 좋아진 부분이 있어요. 일정 부분이요. 여기 아우토반이 이제 인기마로 팔려줄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오섬 로켓하고 병합을 하는데 제가 봐서는 지난번 승문전에 딱 그 정도 그림이에요. 그래서 오섬 로켓하고 병합을 하는데 그 오섬 로켓을 위한 병합이 아니냐 저는 기술적으로 그렇게 이 마필은 발전된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가 1경주가 인기 근소하게 약간 혼전인데 근소하게 아우토반이 팔려줍니다만은 믿고 갈 만한 게 아니다는 첫 번째 포인트 1경주요. 첫 번째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복병권 이렇게 해서 흥룡전설도 내리막이다. 상태가 내리막이고 흥승문전 그 다음에 9번 실크포리스트가 약간의 파워감은 좋아졌다. 약간의 파워감이 좋아졌고 폐왕수도 그저 그렇고 2번 평촌화도 더 발전된 걸음이 없다는 것 승군전 2세 마필로서 냉정하게 검토 검증이 필요하다 여러분들 정체적인 말씀을 1경주이기 때문에 이런 정체적으로 총체적인 견적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1번 더 인기순위 1입니다만 믿을 수 있는 마필은 결코 아니다 복병권 9번이다 이렇게 제가 두 가지 관점에서 1경주 가볍게 출발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김지원 위원님 뭘 보고 계신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저도 이 복병마필 중에 9번마 실크포리스트를 재밌게 보고 있는 경주고요. 인기마 2번마 평춘화나 이 5번마 엑설런트 가드, 7번마 흥룡전설, 1300에 대한 거리 검증이 안 된 상황에서 졸지에 지금 편성상 등 떠밀려서 인기마로 팔리고 있기 때문에 저도 뭐 100% 인정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1번마 아우토반이 그래도 인기마 중엔 가장 좀 안정권에 들어가 있는
인기마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직전에 못 뛰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던 마필이죠. 배당판에도 없다라고 초급부터 써있었던 말인데 골막기가 심해가지고 말이 별로 안 좋았어요. 집에서는 쓸까 말까 고민을 했을 정도로 말 상태가 안 좋았었기 때문에 직전 경주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오성 네컷이랑 이 아주 강하게 병합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직전보다는 확실히 이 강도를 끌어올려서 훈련을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이 직전보다는 골막기에서 다소 지금 회복돼 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판단이고요. 상대적으로 유리한 1번 게이트까지 잡았기 때문에 자 요즘 뭐 박현우 기수 승부 걸린 말들은 깔끔하게 잘 타줍니다. 이 감량 2000까지 있기 때문에 안쪽 게이트 2점을 10분 활용만 잘한다면 어차피 거리 경험 없는 2번, 5번, 7번과 충분히 저는 이 맞붙어 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닌가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1번만 아우토바는 인기마 중에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배당마 중엔 이승훈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9번마 실크 포리스트를 유심히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200m. 자 옆에 계신 이성훈 의원님께서 오늘 토요경마 준비하신 첫 번째 토요경마 승부처입니다. 자 승부의 변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배당이 나올 가능성도 분명 있는 경주입니다. 그 이유는 이 10번 만에 직전 2착을 차지했던 6번마 눈부신 발전이 인기마로 팔리고 데뷔전 때 가능성 있는 걸음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힘이 덜 차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이 7번마 노열킹도 많은 인기가 집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인기마들을 과연 믿고 들어가야 되는가 이것이 포인트를 할 수 있는 경주인데요. 자 전 차라리 이 주행 불량기가 있긴 합니다만 기본 사이즈에서 앞서 있는 8번마 동해의 그랜드가 더 낫다라는 판단이에요. 6번이나 7번 좀 더 나올 걸음이 있는 마필들이기는 합니다만 뭐 7번마 노열킹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밖에 안 뛴 마필이기 때문에 더 나올 걸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7번은 공백에 따른 부담감, 6번은 이미 어느 정도 거의 한계치를 내보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주행 불량기 때문에 제걸음을 못 보이고 있는 8번마 동행 그랜드가 이 공백을 가지면서 어느 정도 주행 불량을 외측 사인기를 순치하고 지금 출전을 하고 있다면 저는 뭐 8번마 동행 그랜드가 이번에는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자, 그래서 이 6번, 7번의 인기마보다는 이 8번마 동해 그랜드를 놓고 좀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 짭짤한 배당 마권을 노려봄직한 경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성훈 의원님. 네. 이번 경주가 배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눈부신 성장이 인기로 팔려줄 수 있는 편성이고요. 여기에 노열킹. 네, 물론, 휴양을 갔다 왔습니다. 휴양을 갔다 오고 데뷔전 때 얼레벌레 이게 포인마필이거든요. 출전하고 있고 여기에 또 공백기를 가지고 있죠. 본의 아니게요. 아 죄송합니다. 재능금 받고 출전하는 동해 그랜드 영화필은 항상 인기만 끌어요. 근데 고질적인 코라닝이 안 됩니다. 코라닝 때 항상 외측 사행을 해요. 이번에도 재능금 때 유심히 보시면 그게 약간 남아있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명경주는 그 중에서도 노열킹인데 요거 혈통이 좋습니다. 괜찮은 마필이고 목장에서 소위 말해서 휴양하면서 조교를 시키고 왔어요. 기본적인 조교 많이 시키고 왔고 서울에서는 조교왕도 올려가면서 소속주 마필 서리리베라 마필과 병합하면서 리드하는 좋은 모습이니까 인기 순위에서는 인기 2위권으로 약간의 혼전 경주에서 인기 2순위 봤는데 이건 1순위로 제가 봅니다. 1순위로 우선 봐요. 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여기에 전해상지 여기 전해상이 백판이 몇 발 있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요건 내가 노립니다. 강하게 어느 정도 제가 공개를 하고 가는 건데 자 오늘의 첫 번째 승부처 UCC 이성으로 승부처인데 인기마 중에서는 뭐 6번 8번 6 7 8 인기 3위 상강을 팔려주는데 그건 실전 마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마필들이 아니고 노열킹 혈통도 좋고 목장에서 가꾸시하고 이미 출전을 했어요. 내가 다 공개해드립니다. 알고 있어요. 요거 목장에서 조교까지 했고 서울 과치는 올라와서 주로에서도 소속주 마피가 병합하면서 파워감도 늘어났고 파워감도 늘어났기 때문에 이건 1순위로 봅니다. 여기에 전 예상기 빼판 마피 여기 몇 마리가 출전하고 있는데 그중에 제가 한 마리를 강하게 노립니다. 이게 이승훈의 UCC 11월 두 번째 주 추천 경주 UCC 추천 경주 선정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3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000m 마력. 마철루가 막 인기 많아 팔려줄 수 있는 뭐 올 대가성으로 강하게 팔려줄 수 있는 그런 편성인데 지난번 사실 개인적으로 별로다고 했는데 이번엔 조금 팔려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은 90% 뭐 경마는 절대는 없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요게 보십시오. 분명히 더 좋아졌고 더 발전된다 하는데 마지막 현장 영상을 보니까 아니에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순간적으로 역치를 못해서 그냥 후차권 두 마리에 들어와서 쌍승이 300몇배를 놓쳐서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도 그 경기도 상당히 아쉬움이 좀 진하게 나왔는데 마지막 현장 점검, 배당박 흐름 잘 봐야 된다는 것인데 물론 그런 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이 마천루는 특별하게 체중만 빠지지 않는다 하면은 지난번보다 조금 파워감이 조금 드러나서 기본 순발력도 가지고 상대들이 전력이 좀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그냥 인정. 할 만도 하다 90% 정도는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여기 이제 후차권으로까지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조개 전문가로서 이번에 조심 이번부터 조심해야 무조건 조심해야 될 마필 하나 있습니다. 뭐 인기만 팔려요. 워낙 편성이 허접하다 보니까 인기만 팔립니다만은 바로 엑스프로 자마신가 포레스트 캠프 자마인데요. 이거 딜마필입니다. 바로 9번 바구르 미수의 북은 미라클 댄서 무조건 이번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무조건 아시겠습니까? 무조건 조심해야 됩니다. 뭐 왜 무조건이라고 이렇게 제가 강조를 이렇게 하느냐? 뭐 거기에 대해서 기술적인 설명 다 안 드리겠는데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김지현 위원님, 이경진, 상경님 뭘 보고 계시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마천루는 뭐 저 역시도 인정입니다. 직전에 너무 아쉬움이 많았던 마필이에요. 데뷔전 경주 당시부터 제가 마천루는 하위군은 금방 벗어날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뷔전 때 승부가 없어서 꺾었고 직전에는 모래 한 바퀴 타면 대가리도 칠 수 있다라고 멘트를 드렸는데 덜 봤던 과천비상이랑 들어오는 바람에 또 다 잡았던 한구라를 개인적으로 놓치고 말았습니다. 자 어쨌든 이 마천루가 이번에 뭐 만인이 인정하는 대가리인데요. 모래를 안 막고 뛸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또 만났습니다. 선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선행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빠른 말이 공교롭게 안쪽에 있어요. 보내놓고 외측으로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마천루의 연투가 기대되는 경주로 보시면 되겠고요. 후차권에서 한 마리 제가 추천을 드리며 일단 종합지 거의 백판일 것 같은데요. 7번만 무사도도 제가 직전 경주 당시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힘만 들어차면 얘도 하위군은 금방 벗어난다. 자, 골맞기 때문에 이 주행검사를 받고 나서부터 말 상태가 그리 좋지는 않았는데요. 이제 골맞기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이제서야 어느 정도 이 자기 능력을 이 보여줄 준비가 예, 완성돼 가고 있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자, 편성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번 경주부터는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고요. 데뷔전 때 거의 뭐 바닥을 쓸긴 했습니다만 1번만 레이스 비전도 이 포리스트 캠프와 코넬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자마이기 때문에 스피드에 특화된 마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쪽 게이트라 이번에 단독 선행까지도 가능할 전망이라 일단 편한 선행 전개만 보장이 되면 레이스 비전도 앞으로 어느 정도 자기 밥벌이는 해줄 수 있는 마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을 놓고 인기마 중엔 1번, 안 팔리는 마필 중엔 7번만 무사도를 추천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혼합 4군 1000m 2세마 경주고요. 자, 오늘 김지원이 준비한 토요 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남들 다 인정하는 9번마 장미 언덕은 저 역시도 인정입니다. 이 장미 언덕은 데뷔전 때 스타트가 그리 좋지 못했고 따라가면서 이제 뒷심발이를 했던 말인데요. 요번에 제가 장담컨대 장미 언덕은 요번에 뒤에서 안 올라옵니다. 앞에 나가서 뛸 수도 있어요. 분명 스피드가 나올 수 있는 혈통이고 또 그럴만한 이 능력을 갖춘 마필이기 때문에 요번에 뭐 외곽 게이트로 밀린 게 어쩌면 장미 언덕에게는 더욱더 유리한 조건이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뭐 압도적인 인기 1위로 팔릴 마필인데 자 장미 언덕은 이번에도 인정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장미 언덕은 남들과 지금 똑같이 김주원이가 보고 있다면 여기에 붙여서 한 방 때리는 말은 남들이 불안하게 보거나 조금 긴가민가 하는 말 그 말을 믿고 한번 때려볼 예정이에요. 사실상 한 방으로 승부를 들어갈 거고요. 현장 변수만 없다면 그 노림수 마필을 역으로 쌍승시까지 세워놓고 한번 이 큰 배당까지 한번 욕심을 내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한 방 마권인데 9번이 인기도가
지금 압도적인 1위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그 저희가 놓고 때리는 노림수가 장미언덕을 충분히 이길 수도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쌍이 뒤집어서 오는 그림까지 짭짤한 배당마권까지 좀 욕심을 내면서 한방마권으로 토요경화 첫 포문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훈 의원님. 예, 이번 경주가 장미언덕은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냉정하게 보면 약간의 어부지성도 약간 있습니다. 저도 복병을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역지를 못해서 그냥 56별 놓쳤는데요. 왜냐면은 그 순호아는 12번 그 순호아가 막 레이스 자체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레이스 자체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니까 약간의 그 취입을 올라오면서 약간의 어부지성도 있습니다. 물론 자역지휘면 됩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약간 그 안정된 건인데 요즘 혼합사군이 변수가 많죠. 부산도 그렇습니다. 혼합사고는 항상 변수가 많아요. 이유는 달러를 주고 사갖고 왔기 때문에 예, 좀 그런 어떤 변수가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이번에도 두 가지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세한 사항은 우리 유씨 추천위원님, 김재원님 첫 번째 추천위원이니까 자세한 사항 참고하시고요. 저는 두 가지 상황에서 말씀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3번 동서대륙과 장미언덕이 대길입니다. 대길입니다. 근데 그럼 뭐가 불안하냐? 당연히 3번이 불안합니다. 왜 3번이 선행인데 불안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조개 때 보면서 계속 월요일날부터 지금 마무리 조개도 약했습니다만 캐시마크를 계속 해놨어요. 월요일날 소속 주마필과 병합을 하는데 그냥 그렇다. 더 발전된 것이 없어서 조금 편성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체크했던 마필 동서조개. 근데 마무리가 또 없더라고요. 좀 불안 요소. 충만 놓고 하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야, 그러면 장미연동은 믿을만하냐? 절대는 아닙니다만 1순위를 볼 수밖에 없다. 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여기 이제 거기 럭키 디바 2번 럭키 디바 여기 이제 동방신화 동방신화 이런 마필들이 이제 조심해야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자 어찌됐든 간에 이번 경기 복병 하나만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복병 이번이냐 다음이냐 뭐 그 다음인지 모르겠는데 이번이냐 다음이냐 하면 이성훈이가 복병권 마필 자세한 것은 김준 우리 동료 의상가이기 때문에 뭔가 있으니까 추천이 유시준 간 거거든요. 제가 복병권 한 말이 두 가지 관점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제가 이렇게 유시준 형주니까 본인 중이 제 말을 못 갖지 않습니까? 아 동서대륙과 3번 9번이 됐길인데 3번을 놓고 가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아시겠어요? 에, 가급적이면 이제 장미 언덕 저도 추천했죠. 복병이라고 제가 데뷔전 때 마필인데 자 여기서 복병구 하나 제가 설명을 마지막으로 해드리겠습니다. 6번 장산청풍입니다. 6번 장산청풍이 조심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걸음이 생각보다 빠릿해졌어요. 근데 조화는 좋습니다. 어떤 능력을 발휘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자 4경주 정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경류입니다. 국산 육군 1000m 마령 이몽경류도 인기마 접전입니다. 데뷔전 준비하고 있는 매니피 자마에 별로 비싸지는 않대요. 가격을 코스트로 요즘은 이 코스트가 아주 정확히 봐야 돼요. 왜냐면 마필 가격이 뭐 2억 뭐 3억 가까이 되는 마필도 있고요. 이거 언제부터 우리나라 경마가 그렇게 됐는지 조금 거품이 좀 있지 않냐. 거품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미라클랜드 뭐 능력검사 여러분들 일반 팬들도 다 보실 거예요. 능력검사 괜찮았고 조교는 스포는 없었습니다. 강구보 위주로 구보 위주로 길게 이렇게 잘 시켰어요. 시켰는데 능력검사 보면은 이거 뺄 수는 없겠죠. 근데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마필은 열중시하고 있냐 그렇진 않아요. 여기 조깃발 세고 있는 마필이 출전하고 있는 마필이 몇 마리가 있습니다. 문세발 기수의 안장 아까 제가 소리에 말씀드린 1경기 때 말씀드렸다시피 오솜 로켓 요게 빠릿해졌어요. 안장 천하의 문세발 기수죠. 조심해야 되겠죠. 여기에 5번 싱싱 이천 데뷔전 때 적당히 인기 좀 끌었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깼는데 이번에 요거 조교 강도를 70% 가까이 더블 가까이 올려가면서 강약 조절하면서 상당히 정성의 정성 51째 투기에 승부조교 끝냈습니다. 강공일 겁니다. 야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야 그거만 판단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 경주가 과연 능력검사 때 좋은 걸음 보였던 7번 미라클랜드가 그대로 인기값을 인기 1위거든요. 군수학의 인기 1위인데 인기값을 할 것이냐. 여기에 조교발 세우고 출전하는 마필들 1번 코너스턴도 좋아졌거든요. 조교황도 떨어졌습니다만 조교황도 조금 지난번보다 부족해요.
기본적인 조교 했는데 이 코너스 때는 조금 상태 오름세예요. 그래서 상태 오름세에 있는 마필들 날카로워진 코너스톤이라든지 여기 오섬로켓, 싱싱이천, 미라클랜드 이런 마필들이 혼전 경주인데 저는 1순위로 뭐 절대는 아닙니다만 5번 싱싱이천 51주 특유의 승부족에 끝마친 51주 승부축에 끝마친 혼전 경주에서 그 5번을 1순위로 권하고 싶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요. 김재현님 뭘 보고 계신지 소스 좀 주시죠. 예, 이번 5경주는 터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7번마 미라클랜드가 주행검사 때처럼만 뛰면은 여기서 대가리 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주행검사 때처럼 못 뛸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지금 골맞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훈련을 못했습니다. 정상적으로 훈련을 못한 반면 나머지 상대들은 요번에 한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보겠다고 이 칼을 세워서 다들 열심히 훈련을 해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규가 덜 돼 있는 이 7번마 미라클랜드가 과연 특유의 순발력을 살려서 레이스를 자신이 주도할 수 있을지가 다소 좀 염려가 되는 경주예요. 만약 여기서 시원하게 7번이 선행을 못 받는 그림이 발생이 되면 지금 훈련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골막기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부러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두셔야겠습니다. 나머지 인기 마필들도 솔직히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만한 마필은 제 눈에는 없습니다. 전 그래서 종합치 백판만 한 마리를 추천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저는 노려볼 작정입니다. 바로 이 데뷔전에 나서는 8번마 프로메테우스라는 말인데요. 이 주행검사 당시에 스타트 자체가 아예 안 됐죠. 거의 뭐 스타트 기록이 17초에 가까울 정도로 거의 뭐 기림 늦바람 수준입니다. 말이 초반에 나가려고 하진 않았어요. 발진불량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이 크리켓 자마들은 대체적으로 스피드가 다들 나옵니다. 그리고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주행검사 때 액면만 보시고 이 말은 스피드 원래 스타트가 안 되고 스피드가 없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충분히 훈련 과정을 통해서 그 부분이 교정이 되기 때문에 아직 뭐 완벽하게 교정이 됐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또 신마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전에 투입이 돼서 발주를 탕 하고 잘 끊고 나오면 이거 직선에서는 가장 돋보이는 걸음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말이에요. 무조건 뛸 자질을 갖춘 마필이기 때문에 어차피 인기마들이 불안한 경주라면 차라리 이런 배당마 잠재 능력을 갖고 있는 8번마 프로메테우스 같은 마필을 놓고 가볍게 배당을 누려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8번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혼합 4군 12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인천 쓰나미가 데뷔전 경주에서는 취입 타이밍이 많이 늦었습니다. 제 생각보다 취입 타이밍이 많이 늦었어요. 일단 레이스가 전반적으로 빨랐기 때문에 그리고 이 최단 거리 1000m 경주였기 때문에 자신의 주특기인 취입 한 발을 제대로 끌어내지 못했습니다만 일단 가능성은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자, 이번에 이 가능성을 이제 좀 더 현실화하기 위해서 마방에선 1000m 짧은 거리보다는 좀 더 긴 거리인 1200m의 출마표를 던졌습니다. 마침 직전 경주처럼 레이스를 빠르게 이끌 만한 마필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인천 쓰나미가 취입 타이밍만 잘 잡으면 데뷔 후 첫 입상을 여기서 찍어낼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밖에 이 직전 김석봉 기수가 걸음을 상당 부분 아껴줬던 1번마 스토미 렁이라는 마필도 이번에 게이트가 좋고 거린 들긴 했습니다만 이 마필 역시나 뛸 자질을 갖춘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 문정균 안장의 정면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면 1번마 스토밍 런이라는 마필도 이번 경주 관심있게 지켜보셔야 될 마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하나 두 마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은 의원님. 네. 이제 이번 거기 뭐 김정희 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아시죠? 김문갑 조교사님 마필이 좀 안 좋은 사고가 터졌죠. 사고가 터져서 저도 좀 헷갈려요. 지금 13조로 지금 대충 제가 새벽에 봤거든요. 근데 그 13조하고 이렇게 맨맨 마방으로 지금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변수도 약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한 건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번 경주가 혼합 4군의 1200인데 좀 기복형 편성이에요. 기복형 편성인데 기복형 편성이면서 이제 복경권 마필과 그렇지 않은 마필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문정균 기수의 안장에 스톰인런 데뷔전 때 취입을 올라왔죠. 개인적으로 제가 취임만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정균 기수도 좋아한대요. 지지난주인가요? 그 미미의 딸로 한구라 해줬는데, 이 마필 9월 2일 날 거세한 마필이요. 거세한 마필인데 혈통도 혈통이 중장거리 혈통입니다. 아주 좋지는 않아요. 근데 기본적인 이것을 자질을 가지고 있는 마필로서 이번 순위에서 또 선두권이 순발력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뭐 안쪽에 IM 커맨더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1번 게이트 2점으로 있고 지난번에 비해서 그림도 좀 빨리 터졌다. 요 정도 편성이라고 하면은 외곽에 있는 청해포구 이런 마필 복경권입니다. 14번 제가 아까 소개 말씀드린 대로 거기 김문갑 조교사님 마필이거든요. 여기에 7번 로오브스언더도 이상은 없어요. 이상은 없는데 이번 경쟁자 복경권 마필 청해포구가 좀 지금부터 신경을 써야 되는 데뷔전 때 바닥을 기었습니다. 데뷔전 때 바닥을 우리 최범민 기사가 기었는데 지금은 저 걸음이 좀 빠릿해졌어요. 그래서 1번이 조금 더 나아졌기 때문에 저는 1번을 이성훈이는 1번 스토밍 롱 선두권 약한 편성이기 때문에 강한 레이스가 빠른 레이스가 아니거든요. 물론 능력이 노출되지 않는 마필 몇 마리 있습니다만 1순위로 보고 싶고 복병권은 외가 함께 1번 양 사이드네요. 1번과 14번 1번은 충막감으로서 뭐 절대는 아닙니다. 그리고 복병권에서는 지금부터 조심해야 될 말이 문세발 기수 안장의 14번 청해포구 이 정도로 언급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철경주입니다. 안말 레이스인데요. 국산 5군의 1200m 안말 한정경주. 재능 것 맞고 출전하는 제 공백기를 가지고 있죠. 골마겸으로 인해서요. 1번 비식조가 또 뭐 이렇게 조금 덜 팔려줄 수도 있겠죠. 덜 팔려 지나면 승군전도 입상을 했고 바로 여기 그런데 여기 승군전 맞이하고 있는 황금 배지. 황금배지 지난번에 내가 놓쳐가지고 상당히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좀 진하게 남아있습니다. 아 당일날 또 체중이 빠졌더라고요. 아 참 미치겠습니다. 그 경주가 이성훈 추천 경주였거든요. 마치 얇은 마필이거든요. 황금배지가요. 지금 이번에 승문전인데 아 제가 체중 때문에 제가 웃고 웃습니다. 정말 미치겠습니다. 여기에 데디세이 지난번에 주력으로 후착 주력으로 잘 먹었습니다. 개인적으로요. 여러분 김준 의원님 아시다시피 앞전이죠. 9월 9일날 제 가슴을 올렸고 김준 씨 가슴을 올렸던 마필 바로 데드세인인데 조교는 슬슬슬 시켜요. 이번보다 조금 더 올렸는데 저는 요 정도 편성이고 기본 순발력도 가지고 있고 뭐 2세 마필 히트핸드러니 박태종 기수가 이제 인기마로 팔려주는데 상태 데드세인이 이 마필 상당히 근성이 좋아요. 아주 이 마필 특징입니다. 아주 근성이 좋아요. 예, 근성이 좋기 때문에 상태 이상이었기 때문에 저는 5번 데드셋 윈을 이게 한번 종교적인 용어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5번을 1순위로 보고 싶다. 상태 전혀 이상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우리 김준희님은 출경주 마필도 단출하기 8마리입니다만 안말 한정경주의 강점이 있는 우리 김준희님은 뭘 보고 계신지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저도 뭐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5번마 데드세딘을 일단 뭐 미운하고나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직전에 제가 이 좀 재수가 없었던 말이고 인기마로 너무 팔리다 보니까 이 늦발기가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뒤로 한번 돌렸더니 또 보란 듯이 또 입상을 합니다. 늦발도 안 해요. 이제 발축에 들어가면 말이 이제 경주에 뛰려고 집중을 합니다. 예전만 해도 이 말이 워낙 주의가 산만해가지고 게이트에 들어가도 그냥 뭐 딴 생각을 하고 애들 다 튀어나간 다음에야 놀래가지고 뒤늦게 튀어나왔던 마필인데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교정이 됐고 순치가 됐기 때문에 최근 두 차례의 경주에서 이제 자기 단점이 보완된 걸 몸소 보여줬던 마필이죠. 이번에도 스타트만 잘 끌으면 선입권에 특별한 강자가 없는 경주이기 때문에 충분히 3착 승군에 실수 없이 이 입상권 한 자리를 지켜주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자 일단 후착권에서도 직전에 제가 뭐 어지간하면 쌍대가리 친다고 강추를 드렸던 이 히트앤런 거리가 늘긴 했습니다만 모래를 안 맞고 뛰면은 힘이 좋고 그 걸음을 이 몇백 미터 구간은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200으로 늘어난 거리가 그렇게 염려되는 마피는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선행을 못 나가고 레이스 전개가 다소 꼬이면서 모래를 맞고 뛰었을 때 이제 능력 발휘를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저 배당으로 팔리는 거는 다소 좀 오바스러운 일이 아닌가라는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5번 유권의 최저 배당 마건보다는 차라리 가능성 있는 마필들이 많아요. 1번마 비익조라는 마필도 공백이 있습니다만 지금 고창 때리기 위해서 한 2주 전부터 지금 조규 강도를 쭉 끌어올려서 열심히 준비를 한 마필이 되겠고요. 거기에 7번마 그랜드제일이나 뭐 부산에서 다시 한번 올라와서 황금 배지를 연타로 기승하는 이 후지 안장의 8번 황금 배지도 뭐 이 정도 조건에서는 충분히 끄는 악병만 잡아내면 가능성 있는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5,6 최저 배당보다는 5번을 인정하되 후차권에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나올 수 있는 만큼 변수 마건까지 좀 꼼꼼히 생각을 해서 붙어야 될 경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후차권에서 한 마리 추천을 드리면 저는 1번마 비익조를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국산 4군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한눈에 봐도 빠른 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누가 나갈지는 솔직히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 빠른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말이 한 마리 있죠. 이 앞에 나가고 싶어하는 말은 말아도 뒤에서 올라올 말은 제가 봤을 때는 6번마 억순이 밖에 없는 경주가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이제 나머지 선입 가능성을 가진 마필들이 몇 두가 물론 있습니다. 뭐 7번마 불꽃 번쪽도 직전에 의외로 따라가서 걸음을 냈고요. 근데 이런 마필들이 선입에 대한 확고한 이 검증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최근 빠른 페이스 그리고 강자팀에서도 꾸준히 이 직선주로 추임력을 발휘해줬던 6번마 억순이가 이 정도 조건이라면 다시 한번 올라올 만한 그런 경주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안장까지 조인 건이라면 상당히 믿음직스럽습니다. 자, 6번마 억순이를 놓고 후착 찾는 경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후착권에서 백판 말 한 마리 말씀을 드리면 10번마 니캉네캉이라는 말이 직전 공백기 때문에 다소 이 실망스러운 걸음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많이 뛸 마필이면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이번부터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이번에는 직전처럼 아예 바닥에서 추입으로 타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입권에 갖다 붙여놓고 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전에는 뭐 동영상 복귀를 아주 세밀하게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까지 아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아요. 장출 기수가 아예 고삐를 쭉 길게 늘어잡고 기승을 했어요. 그건 다시 말해서 이 실전 적응력에 주안점을 두고 이 마필 가는 대로만 몰아보겠다라는 의도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장출 기수가 튀어나올 때 여러분들 손동작 잘 보시면 고삐를 아주 짧게 잡고 이 다부지게 목에다 채찍대면서 나올 겁니다. 자, 그렇게만 타주면 충분히 이캉네캉도 여기서는 경쟁력이 있는 그런 마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6번 억순이를 전 개인적으로 인정을 하고요. 후자권에선 배당마 10번마 니캉네캉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원 의원님. 네. 명경주가 이제 10담 싣고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레이스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여기 이제 좀 고민스럽습니다. 저도 이거 추천경주 UCC를 잡을까 고민까지 1차까지 생각했던 경주입니다. 암만 한정 경주인데요. 예, 조격발 세우고 출전할 마필도 몇도 있고 그렇습니다. 몇도 있고 선두권이 은근히 빨라요. 빠르면서도 확실하게 카리스마 있는 레이스 자체를 압도하고 리드할 수 있는 그러한 선행의 마필이 사실 어중간한 선행의 마필이 많아요. 이런 마필들은 막발 한발 쓸 수 있는 마필들을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 복병권 저도 마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뭐 억순이 억순이를 버리겠다는 뜻이 아니라 억순이는 어느 정도 뭐 인정을 합니다. 지난번 승군전에서 기술 교체돼가 당일날 기술 교체됐거든요. 교체돼가지고 제가 쓸데없는 잔머리를 너무 많이 써요. 너무 세밀하게보다 쓸데없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그런 게 있는데 안장 교체됐으니까 그 승부지 없는 거 아니냐고 쓸데없는 잔머리를 굴리다가 그냥 적중이 실패했습니다. 뭐 큰 배당은 아니었지만요. 안쪽에 발빠른 마필드 뭐 3번도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복병권 마필이 지금 외곽 신청도 안 했어요. 지금 제 외곽인데 블랙제트예요. 지난주에 우리 박태종, 최봉조 세계적인 콤비네이션이 세구라를 했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별로 입사 확률이 없거든요. 그 콤비가요. 없는데
이 블랙잭트가 좀 좋아졌어요. 지금 전 회장이 몇판 마필이거든요. 좋아는 졌는데 이 마필 3차수판 마필이거든요. 본인 그때 뭐 승부 의지가 금년 봄일 겁니다.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여기 이제 좋아는 졌거든요. 좋아는 졌는데 뭔가 1%가 좋아는 졌어요. 블랙잭트가 좋아는 졌는데 1%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뭐 솔직하게 다 오픈하고 말씀드립니다. 좋아는 졌는데 1%가 마음에 안 들어서 과연 노려야 되냐 말해야 되냐, 이 방송 시작하기 전부터 이 칠경주 오면은 제가 어떻게 멘트를 해야 되냐, 뭐 솔직하게 제 그 마음을 어떤 정리를 했던 그 마필발 블랙제트입니다. 고민하고 있다. 좋아는 졌다. 근데 뭔가 그냥 조금 1%가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 블랙제트가 조교 복병으로서 제가 12번 블랙제트를 언급을 하고 옥순이는 저도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간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8경주 안말 한정경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11월 10일 토요일 제9경주 국산 4군 1700m 별정 3비 토요경마 이성훈의 UC 메인 승부처입니다. 지난주 토요일날 UC 마지막 추천 경주를 제가 선정을 잡아내고서 그 역지를 못해서 상당히 조금 억울했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지난주는 조금 잘했는데요. 그래서 토요 경마에서 메인 승부처를 먹어야만이 경마에서는 하루 이기는 겁니다. 사실은요. 뭐 일반 추천 경주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번 경주가 토요 경마 메인 승부처 선정했는데요. 지난주 앱솔루트 때문에 우리 UC 방송할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물론 복병을 제가 언급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엮으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것까지 가져가지 못했다는 게 선행을 알면서도 경임한사를 알면서 못했다는 것이 1년 농사를 끝날 뻔했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서 물거품이 있다는 것은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1700m인데 인기마필 2번 아나가야와 오드넷 장 지난번 점핑 출전했죠? 바람만 엄청나게 불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림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중거리 춘천명메타에서 그렇게 시원한 거림이 안 나왔는데 과연 되느냐. 여기에 알아가야 지난번 약간 미세하지만 착지불량이 이렇게 뜸 마필입니다. 제가 지난번 다야 다비를 강하게 노렸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비하고 알아가야가 주정받고 있습니다. 승부처 일반 추천경주가 승부처로서 근데 약간 늑발하는 순간 또 착지불량이 일으킨 순간 모든 것이 깨졌다. 아, 이렇게 이제 상당히 알아가야 들으면서 또 이상한 마필이라고 들으면서 또 역지를 못했던 그 경주 아니겠습니까? 이 마권 대길 마권에 저는 0.1%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여 마필을 자력으로, 여 마필은 인기 마필이 아닙니다. 능력 마필이 아닙니다. 이번에 자력으로 잡을 수 있는 확실한 마필이 매도가 추천합니다. 그렇다면 둘 다 잡바에 대비할 수 있는 분명한 메리트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저는 대끼 맞고 0.1%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두 마필을 자력으로 잡을 수 있는 멤버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잡바에 대비하면서 중고 배당을 노리면서 이번 경주 토요 경마 제9경주 메인 승부처 삼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10경주입니다. 호남이군 1800m TJK 트로피 특별 경주인데 여기 이제 괴력 검증이 필요합니다. 원래 문세영 기수가 부담량이 52 한계거든요. 제가 알기로는요. 근데 52를 탔다는 게 강공을 펼치겠다. 이미 한국 경마 81년 역사에 연도 다승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문세영 기수가. 아시죠?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니죠. 솔직히 아닌데 어찌됐든 간에 문세영 기수가 연도 다승 기록을 이미 갈아치웠어요. 그러면 지금 벌써 이제 11월 초 아니겠습니까? 벌써 지금 이번 주 포함해서 7주가 남았는데 7주 동안 그 평균 2승만 거두어도 14승을 또 추가하거든요. 지금 완전히 물이 올라왔습니다. 기승술이. 근데 그건 그렇고 그러면 2세 마필로서 승문년 맞이하고 있는 이 와츠 빌리지가 1800 이제 100m 더 늘어났거든요. 지난번에 그야말로 똥편성 어영미한 편성에서 선행을 받고 우승까지 했습니다만은 과연 이번에도 선행을 받고 쉽게 우승할 수 있느냐. 검증은 필요합니다. 솔직히 말씀해서. 검증은 필요하다. 아, 이렇게 말씀. 여기 이제 다섯 스텝은, 여러분 이거 이제 다섯 스텝 승문전인데, 요건 지난번에 선행을 가고 싶어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방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 직구석에서 이 다섯 스텝이나 마필은 선행을 안 가려고 해요. 근데 약간 끌리는 습성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선행 안 갈 거예요. 제가 봤을 것입니다. 주인장님이 그 생각을 봐서는요. 그래서 그런 것쯤인데, 청기파
참기파랑은 조금 마탱이가 좀 갔어요. 마탱이가 갔습니다. 참기파랑은. 어? 에, 여기에 말이 대물이 조금 좋아졌고. 제가 총체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특별 경주라서요. 마니니컴이 과연 지금 2주 만에 특별 경주 출전했는데 좀 무리가 아닌가요? 네. 상태는 이상 없어요. 전혀. 댄싱 브리트님도 상태는 지난번 못지않게 지난번도 특별 경주 출전했죠. 근데 지난번 1400호하고 이번에 1800 중거리하고 개념이 틀린 이 마치가 좀 얇거든요. 상태는 이상이 없어요. 좋아요. 괜찮아요. 뭐 롱롱 강호는 그렇게 느낌이 없고 금동이도 조금 그렇고 자 여기 이제 이렇게 제가 대충 설명을 했죠. 설명을 하고 대충 설명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그냥 대충 여러분도 대충 하면 또 안 돼요. 아침에는 솔직히 검증 필요합니다. 검증 필요합니다. 여기 이제 복병권 하나 마필을 한번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많이 안 팔리네요. 많이 안 팔리는데 바로 3번 장치호기 산장의 3번 태양신기입니다. 지난번에 1900m 장거리에서 7월 19일 날 이마필 거세 있거든. 7월 19일 날 거세가 지난번 첫 출전했어요. 1900m에서 바닥을 깼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제가 봐서 이번 경주 최고의 복병입니다. 특별 경주. 전부 인기 마필들이 삼착승근에 걸린 마필도 몇 마리 있고 전부 마무리 조금 약하고 편성도 만만하고 그래서 막 인기를 팔려주고 있는데 왓츠 빌런이 검증은 필요하다.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는데 솔직히 파워풀한 모습은 아니에요. 이번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형마 편성이고 기본마 편성이 하더라도 그래서 이번 경주에 마탱이 한 마필도 내가 말씀해드렸고 복병은 거세 이후로 지금 거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나타나기 시작했던 기본 능력이 있는 기본 순발력과 선입력을 가지고 있고 1400m 강점이 있고 있는 마필 장출기수의 안장에 3번 태양신기가 이번 경주의 최고의 복병이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10경주 얘기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우리 김주원님은 뭘 보고 계신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일단 이 1번마 와치빌리즈는 저는 인정입니다. 이 문세윤 기수가 데뷔전 경주 빼고 지금 두 번 다 연속 기승을 하면서 우승을 차지를 했는데 솔직히 문세윤 기수가 기승을 안 하고 고성희 기수가 기승을 했어도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누구나 다 우승을 할 수 있을 만큼 마필이 알아서 띄워줬다라는 느낌이 상당히 강해요. 직전에도 제가 나올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만 일찍 데뷔를 했다면 이번에 2세마로 이 작년에 스마티 문학이 출전을 했죠. 왓치빌리지도 충분히 출전을 할 수 있었는데 마방에서 상당히 안타까워했다. 자 어쨌든 직전에 이 기대반 걱정반으로 이 왓치빌리지를 마방에서 지켜봤는데 코너 4개짜리 1700을 무난히 소화를 했어요. 뭐 마지막 100m 구간에서는 아예 붙들고 말을 세우다시피 하면서 대차이로 들어올 걸 딱 4마신까지 좁혀놓고 이길 만큼만 이기고 무리를 안 했습니다. 자 이번에도 솔직히 이 6번마 더처스템 외에는 얘를 견제할 만한 세력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앞에 나가서 한 바퀴 돌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훈련 준비도 상당히 좋아요. 자 그래서 저는 1번마 와치빌리지 이번에도 어지간하면 입상권 한자를 찍어주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후차권에선 8번마 천하대승이 최저배당을 형성하는 마필인데 일단 뭐 최저배당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경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거기에 이 후순위로 팔리는 마필들 뭐 2번마 마니인컴이나 10번마 마리데말 11번마 댄싱 플래티넘도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만 이 중에 11번 댄싱 플래티넘은 다소 좀 안 보셔도 될 것 같은 마필입니다. 발을 못 써서 중거리 이상 코너 4개짜리 경주에서는 거의 꼴찌를 할 가능성이 높은 마필이에요. 예전에 제가 얘 1700, 1800에 나왔을 때 무조건 꼴찌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지없더라고요. 발을 아직까지 못 쓰기 때문에 주법 교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장거리에서는 지켜보는 게 낫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을 놓고 저는 이 8번 쪽에 포인트를 맞춰놓고 받쳐갈 배당이 나온다면 2번만 마니인컴이나 10번만 마리데벌 이 두 마리 중에 한 마리 정도를 더 받쳐가는 전략을 해서 10경주는 뭐 가볍게 정리할 예정입니다. 자 토요경마 11경주입니다. 국산이고 1900m 자 오늘 김주원이 준비한 토요경마 UCC 메인 승부가 되겠습니다.
8번마 내장산이 직전 대상 경주에서 그야말로 뭐 깜짝 선전을 했습니다. 기대보다 엄청 잘 기었죠. 인기 꼴찌였던 내장산이 4위를 기록을 하면서 나름대로 최고의 성적을 올렸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직전에 대상 경주에서 뛴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일반 경주 덜덜한 상대팀에서 거의 뭐 압도적인 인기 1위를 예약해놓은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이번 메인 승부의 요지는 내장산이 부러지는 그림이에요. 자, 얘를 이겨줄 수 있는 말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장산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 주행 악벽이 있는 말이에요. 이 주행 재검까지 받고 직전 대상 경주 나왔던 마필이기 때문에 만약 자기가 생각한 대로 레이스 전개가 연출되지 않는다면 내장산이 이번에 기대만큼 못 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경주입니다. 마침 이 노림수 대가리를 놓고 후차권에서 내장산 외에 노려볼 만한 마필이 두 마리나 있기 때문에 뭐 이번 11경주는 내장산 빠지면 그야말로 한구라되는 경주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있게 이 내장산이 들어오는 마건은 조금 먹을 정도로만 맞춰놓고 얘가 부러졌을 때 한구라 하는 것으로 해서 저 오늘 토요경마 11경주는 아주 강하게 승부수를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경주입니다. 국산 3번 1400m 오늘 마지막 경주가 되겠습니다. 일단 뭐 특별히 믿을 말은 없습니다. 빠른 말이 몇두가 있죠. 5번마 총알공주가 일단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또 한번 지지고 나갈 수 있는 조건이고 거기에 바짝 따라붙을 4번마 캠핑포인트, 8번마 피코바우디. 일단 이 선두권을 형성할 마필들이 몇두가 있긴 합니다. 얘네들이 버틸지 못 버틸지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총알공주를 이 캠핑포인트가 지금 어느 정도 바짝 견제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근에 연투를 때리고 있는 총알공주도 다소간의 불안감이 있고요. 4번마 캠핑포인트도 마찬가지로 5번의 파이런 페이스를 적극적으로 쫓아가다가 다리가 풀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해서 뭐 인기 마필이긴 합니다만 6번만 제이스톤을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는 경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직전에는 어느 정도 이 배당판에 소문이 났던 말이에요. 말이 안 좋아서 가도 안 된다라는 뉘앙스가 배당판에 확실하게 표출이 됐단 말입니다. 자, 이번에도 솔직히 완벽하진 않아요. 조그 강도를 제대로 끌어올리지 못한 부분이 아쉽긴 합니다만 직전 이상의 호전세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말로옵론에게 직전에 이 오마신 깨진 거 요번에 충분히 저는 설욕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선두권 바로 뒷자리를 물고 따라갈 6번마 제이스톤의 직전 아쉬움 설욕전을 기대해보는 경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훈 위원님. 네, 이번 경주가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레이스입니다.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레이스인데 과연 이번 경주도 레이스가 좀 빨라요. 선영이 형 마피, 순발력 있는 마피, 4번 뭐 캠핑포인트, 총알공주, 제이스톤, 또 숨어있는 선영이 형 마필, 뭐 선영이 못 가겠습니다만 8번 피콘 어드바우드, 이런 마필, 순발력 있는 마필들이 의외로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막강한 추임력을 가지고 있고 기본 순발력을 가지고 있는 이강석 이수 안장에 이제 말로 없느니 인기 순위에 팔려주고 있습니다. 인기를 팔려주고 있는데 월요일까지는 좋았어요. 그냥 뭐 마무리 저기 웬만 뭐 하겠지. 이제 마무리가 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고민스럽습니다. 이게 이제 왜 고민스럽냐면은 마무리 적이 없는 마필이 저는 기본에 좀 충실하려고 그래요. 저기가 전문 아니죠? 요즘 그 우리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그 안 교수님, 안철수 교수님 말씀, 거기 그 전공이 거기 융합과학인데 경마도 융합 아니겠습니까? 조교, 승부 의지, 그렇지 않습니까? 마필 고유의 능력, 이게 가장 중요하죠. 경주 전개, 마지막 애시장 마필 상태, 배당파 흐름까지. 근데 이게 이제 융합인데, 경마도 융합이에요. 융합인데 발로 없는 이 마무리가 약해가지고 지금 고민스러워요. 마무리가 약해가지고 초기 강도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사실은요. 올라갈까지는 채찍 때려가면서 난리 법석을 쳤는데, 이 마무리가 없어버리니까, 이게 이제 고민 좀 스럽습니다. 고민다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여기 그러면 막판 한 발 쓸 수 있는 마필이 그렇다고 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뚜렷하게, 또 막판 한 발 쓰는 마필도 그렇게 눈에 띄질 않아요, 또. 그래서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안 볼 수가 없는데, 만약에 이번 경주에
물론 2번 롱런 챔프도 선행형 마필이 순발력이 있는데 선입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그냥 공백기를 가지고 제 있는 건 바꿨는데 터짐은 2번입니다. 터짐은 2번이에요. 왜 그러느냐? 여기 걸음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단! 체중이 빠져야 됩니다. 롱런 챔피언이 공백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전처럼 걸음에 어떤 기술적인 변화가 생긴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 이런 빠른 레이스에서 공백기를 가지고 조교도 상당히 생각보다 의지있게 3주간에 걸쳐서 강약조하면서 의지있게 조교시켰어요. 그러니까 체중만 빠지면은 이건 조심해야 된다. 말로 없느니 마무리 조교가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긴가민가 하다. 자빠이 되더라도 솔직히 하다가 없는 게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레이스 자체는 빠릅니다. 선두권 무너졌을 때 막 반발 쓸 수 있는 마필들. 요것도, 경주 전개상의 어떤, 허점을 이용해야 된다. 저는 이리 말씀드리면서, 12경주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도록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방송을 했고, 또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토요경주 예상 유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